블루투스 키보드 설정은 태블릿을 켜고 로그인 화면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프리미엄 홈런북의 블루투스 키보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키보드 뒷면 우측 상단 건전지 투입구에 동봉된 A3 건전지 두 개를 넣고 좌측 상단의 전원 버튼을 OFF에서 ON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키보드 앞면 좌측 상단에 있는 블루투스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키보드 우측 상단 블루투스 LED가 깜빡입니다. 이제 태블릿 로그인 화면에 우측 상단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블루투스 항목으로 들어가서 새 기기와 페어링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연결된 홈런 키보드를 눌러주면 홈런 키보드와 페어링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고 페어링 버튼을 선택해주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잠깐 태블릿 로그인 화면에서 키보드 자판이 나타나는 경우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니 위 과정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 아이스크림 홈런 2.0. 지금 시작해 보세요.